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커피는 믹스 커피지. 맥심 하나 때리고. 오늘 커피를 한 다섯 잔씩 마시나 봐. 몇 잔씩 마시는 거야? 요즘에는 다섯 잔을 먹어도 하루 종일 졸려. 아, 미치겠네. 잠이 왜 이렇게 많았어? 죽겠네. 아우, 오늘 할 일이 태산이구만. 오늘 깍두기도 썰어야 되고, 아우, 오늘 겉절이도 해야 되고, 아우, 할 일이 태산인데. 피곤해, 정말. 오늘은 제육볶음도 하고,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손질 다 해놨고, 오케이. 손님만 오면 돼, 손님만. 어서오세요. 아이, 철수 왔구나. 앉아. 편한 자리에 앉아. 아이, 오늘 철수 여자친구도 같이 왔네. 이쁘다. 아이, 철수 여자친구는 볼 때마다 이뻐. 볼 때마다 얼굴이 바뀌는 것 같아. 처음 왔어? 아유, 아줌마가 입이 방정이다. 아이, 철수가 올 때마다 여자를 처음 듣고 왔는데 이쁘다고. 나 몇 번 온 줄 알았다. 아유, 오늘 철수 항상 먹던 걸로 제육볶음? 아가씨는 뭘로 드릴까? 된장찌개? 또 이 아줌마 피싸기가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잖아. 기다려. 아우, 진땀이 갑자기 시작부터 진땀이 나네. 저기 아가씨는 저기 계란 후라이 좋아하나? 아줌마가 서비스를 하나 줄게요. 뭐 바짝 익혀줄까 아니면 노른자 툭 터트려줄까? 노른자가 또 살아있어야지. 아유,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알아. 오봉밥에 고봉밥에다가 밥 퍼줄 테니까 거기다 노른자 터트려 먹어. 내가 참기름 좀 부어줄게. 밥 비벼서 먹어. 철수, 저 새끼는 올 때마다 맨날 여자 들이받겨. 어떻게 좋아, 저 새끼는. 세상에.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순두부찌개랑 돈가스? 이번에 돈가스가 신메뉴잖아. 제가 이번에 빵가루를 직접 다 뽀개가지고 다 무쳐요, 돼지고기를. 거기에다 돈가스 소스 있죠? 그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거 파는 거 아니고. 완전 경양식 돈가스.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 딱 그 돈가스 맛이라니까. 좀만 기다려요. 오늘 손님들이 많고. 점심시간 때라. 이따가 또 이제 기사 아저씨도 오기 전에 얼른 또 해야겠네. 제육볶음이. 아이고, 제육볶음까지 됐나. 설이 기집애는 밥은 먹고 댕기는 건지. 여기 된장찌개랑 여기 제육볶음. 맛있게 드시고 뭐 반찬 모자른 거 있으면 말해, 좀 챙겨줄게. 잘 어울린다. 너무 이쁘다. 네, 맛있게 먹어요. 우리 학생은 여기 명성대학교 다니는 학생인가? 잘생겼다. 잘생겼네. 여자친구 있어? 없어? 아줌마 딸내미가 24살이야. 이뻐.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잖아, 서울대학교. 걔가 또 얼마나 아줌마 닮아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소개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이랑 나이가 동갑이네? 친구 대 친구. 많이들 먹어요. 여보세요, 전설 식당입니다. 미자 엄마. 바쁘긴 뭐 똑같지. 이제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나 이제 기사 아저씨도 오기 전에 언제든지 세팅 한번 해야지. 우리 서리? 우리 전설이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있잖아.
걔 이제 대기업 들어간다고 취업 본다고 막 그랬는데 뭐 동대문 밀리오네에서 전설이를 봤다고? 아유 뭐 전설이 아니야 잘못 봤어. 걔 지금 대학교 대기업에서 지금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또 에? 아, 미자가 그래? 아 이상하네. 걔 지금 대기업 들어간다고 지금 면접 본다고 나한테 막 그러던 애가. 아 근데 지금 손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미자 엄마. 어 알겠어. 어? 아 내 쌍놈의 기집애. 어 학생 뭐 필요해? 뭐 줄까? 어 단무지? 단무지는 셀프야. 어 저쪽에 있어 셀프. 내 쌍놈의 기집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머리 아프네. 아우 나 진짜 이거. 아우 나 진짜 화나네 화나. 여보세요? 설인이? 엄마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지금 몇 번을 전화하는 거니? 너 지금 어딘데 그렇게 시끄러워? 너 지금 어디야? 뭐? 동대문? 설아, 애가 또 엄마 또 한장하는 걸 보고 싶어서 또 이러네? 설아, 아니 너 지금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뭐 동대문 밀려오래? 아니 거기에서 너 뭐 옷장사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네 옷장사 하려고 내가 너 그렇게 대학교 보냈고 내가 네 등록금 못했니? 응? 뭐? 거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나 미치겠네. 너 지금 엄마 보면 모르겠어? 엄마 봐봐. 엄마 맨날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다리 병신되고 손 병신되고 어? 내가 니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너만 있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대학교 보냈더만 쌍놈의 기집애 하는 공부는 안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속상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어 이 기집애야. 너 밥은 먹고 댕겨? 아니 너 그때 엄마가 해준 반찬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있더만 너 그거 냉장고에 니 방구석이 돼지요리도 아니고 네 얼굴에만 분칠하고 아주 그냥 얼굴에만 곱게 화장주만 하지 아주 더러워 죽겠어. 집 구석은 청소도 안 하고 내가 니만 보면은 속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너 장사는 안 돼. 너 절대 장사는 안 된다 엄마가 얘기했어. 너 장사하고 그렇게 할 거고 너 대학교 졸업도 안 하고 너 장사할 거면 엄마랑 영 끊고 살아. 어? 나 지금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전화 끊어. 아, 이 나쁜 기집애. 아, 정말 속상해 죽겠네. 아, 진짜. 아니, 동대문 밀려오래가지고 뭔데 거기서 또 옷을 팔고 또. 아. 어서오세요. 아우, 배씨 아저씨. 아유, 쌀 옆에다가 놔둬주시고. 아, 네, 계란이랑 이런 거는 거기 놔두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이 얼굴이 좀 안 좋다고? 아 우리 설이 알잖아. 걔 공부 잘하는 거. 걔 공부 잘해서 서울에 대학교 갔잖아. 알지? 아 근데 기집애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니 졸업도 얼마 안 남은 애가 지금 무슨 또 옷가게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네? 무슨 뭐 패션의 서비스 멀티플레이어라고 뭐 말은 거창해. 그냥 그럼 옷장사 하는 거 아닌가? 동대문은 또 뭐 달라? 아휴 그래도 속상해 죽겠네. 배씨 아저씨 이번 주 월요일에는 그 물건은 저 갖다 주지 마요. 나 월요일에는 내가 따로 주문 넣을게. 아 왜긴 월요일날 가게 문 좀 닫아야 될 것 같아. 가게 문 닫고 서리한테 한번 갔다 와봐야지. 아니 설이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도 뭐 잘 먹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걔가 돈가스 좋아하거든? 돈가스라도 좀 몇 개 만들어가지고 반찬도 좀 하고 가야지. 걔 집구석이 귀신 나와 아주 더러워 죽겠어. 집도 좀 청소도 좀 해주고
할게좀많을것같아요. 그래서월요일에는문을좀닫아야될것같아요. 식당문좀그때발주내가그때오더는내가딱이따전화로늦게배시아저씨에고생하셨어요알죠우리딸만큼현유도없지나추울까봐이거조끼도이번에딸이보내줬거든아이쁘죠곱죠잘어울려요에이이거무지개니트이런것도다우리서리가사다준건데애가이름이왜전설이겠어그냥한닭가리하고살라고내가그냥전설이라고딱지었더니애가진짜전설처럼살고있네 네네고마워요네들어가배시아저씨네여보세요설아저기뭐야엄마가아까너한테짜증냈지엄마가너나처럼엄마처럼너엄마처럼고생할까봐걱정돼서그랬어너만큼은엄마처럼이렇게손미워주면안되고이렇게다리맨날한평생아파서살면안되니까아유엄마는이미이제늙었지아유손도다망가지고아근데니는그러면안되니까엄마가속상해서그랬어근데거기가뭐그렇게패션에서비스가그렇게뛰어난곳이야대기업이야엄마가뭘알아야지나서울은무서워거기는다사기꾼들만사는거아니야그래워낙니가똑순이니가워낙에똑순이어야지그래저기월요일날갈게엄마너또못오게하지말고엄마간다월요일날그래그때너좋아하는돈가스해주고반찬뭐필요해반찬뭐먹고싶어엄마가또우리전설을위해서또아유식반찬해갖고갈게 그래그래목소리가다나갔네말을많이해서그런거목이다쉬었어네가원래목소리는허스키했어어그래그래엄마한테뭐할말없어 에이그래엄마도사랑해옷따뜻하게입고감기조심하고아프지말고있어월요일날봐아아껴놨던옷오늘꺼내입어야겠다아이설이이기집에이제결혼만하면딱인데 우리설이가따봉따봉최고최고최고